2층 가기 전에 네. 저희가 또 빼놓은 공간이 있네요. 어, 여기. 아이고, 어, 샤워실 있구나. 샤워 부스 있어요. 아, 창이 있네. 어. 있어요, 있어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 2층. 보시죠. 센서 등이 들어가 있어서 오기 전에 미리. 미리. 저렇게 코너가 있으면 맥컬리 컬킨 놀이를 못하는데. 그렇죠. 아, 아, 계단길 너무 막 가파르지 않죠? 올라가시죠. 이게 뭐지? 잠깐만. 잠깐만, 이게 뭔데, 뭔데? 야, 또, 이거야, 이거. 또 있어? 야, 이거야, 이거. 자. 뭔데? 나만 가게 돼요. 경애 강유! 야. 아, 이거라니까. 보이잖아, 보이잖아. 카메라. 담은 그림도 이쁜데 실제로 본 거가 그대로 맞아. 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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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그리고 이 유리로 된 네. 네. 뷰의 방해가 맞아요. 전혀 없는 네. 앉았을 때 다 보이니까. 네. 야, 그리고 여기 공간이 워낙 넓직해 가지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이런 데다가 그냥 텐트 같은 거 아, 이렇게 아이들과 네. 이런 공간이 너무 큰 것도 사실 좀 채우기 어려워요. 저는 이 정도 사이즈 좋다고 생각해요. 들어가시죠. 방이 있나요? 어, 방이 있네. 어, 있어. 어? 뭐야? 야. 뭐야? 진짜 큰 사와야. 너 이게 나왔다. 아니 아니. 자, 이렇게. 아, 여기 너무 예뻤어요. 뭐야? 뭔데 뭔데? 그냥 방금 해 보이는데. 와, 이거 보세요. 너무 아이디어 좋다. 원래는 이 공간까지 다 그냥 방으로 해도 되는 공간인데 방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요만큼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가지고 그쵸, 맞아요. 바깥을 볼 수 있게끔 아, 진짜 센스 있게 빼놓은 이런 거 하나가 삶의 질을 아. 바꾸는 거예요. 방 자체가 네. 되게 또 큼지막해요. 네. 이곳을 네. 부부 침실로 쓰면 그러지 않을까. 네. 아, 좋다. 아, 진짜 좋아요. 너무 좋다. 네. 그래서 약간 아이디어인데 우리 또 아버님이 또 네. 집에서 또 일을 하실 그렇죠. 공간도 약간 맞아요.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약간 반듯하게 책상을 짜면은 네. 약간 이렇게 남한강을 보면서 일을 하면 오. 일의 효율성이 훨씬 더 늘어나지 그러네, 않을까. 그러네. 일할 만하지.